중2 능률형 육아 복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What did your grandparents do for a living?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사라진 직업에 관한 잡지글에 대해서 공부해봅니다. 자, 이번 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첫 번째는 간접 문문인데요. 자, 예문을 보면 Do you know what your grandparents did for a living? 이라고 해서 what부터 지금 living까지가 간접 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조부모님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의문사 what, 그 다음 your grandparents 주어 did 해서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온 게 간접 의문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접 의문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돼서 지금처럼 노후의 목적어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시험에서는 간접 의문은 어순이 출제가 되는데 의문사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어순으로 바뀐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만 나오는데요. 자, 예문을 직접 보면 What does she like? 라고 해서 그녀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 문장은 우리 동사 주어가 도치된 직접 의문문이죠. 근데 이것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I wonder what she likes? 라고 해서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의문사 what 그리고 주어 she 그 다음 like 동사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데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whether를 쓰고 다시 평서문의 어순으로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I wonder if he is at home 이라고 해서 나는 그가 집에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if 그 다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뀐다는 거 보시고요. 만약에 간접 의문문 앞에 think나 believe, guess 같은 동사가 나오면 우리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Do you think what she likes? 라고 해서 너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think라는 동사가 간접 의문문 앞에 있죠. 이럴 경우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she likes?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치 구문입니다. 자, 우리 here ar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라고 해서 자, 여기에 우리 here is here라는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몇 개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도치 구문은요. 문장 구성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어 동사가 오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here이나 이런 것들이 문장 맨 앞에 올 경우에는 뒤에 이제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뀐다라는 건데요. 자, 뒤에 오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 어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 명사가 오는 경우는 here 다음에 동사, 일반 명사 즉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예문을 보면 Look, here comes the bus라고 해서 여기에 버스가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come이라는 동사, 그 다음 the bus라는 일반 명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네요. 자, 반면에 대명사인 경우는 도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here, 대명사, 동사, 평서문의 어순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겠는데요. 예문을 보면 here it is라고 해서 여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it이라는 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도치하지 않고 here it is로 그대로 평서문의 어순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도치구문 강조하는 게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가 바뀐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본문 수업 들어갑니다. 제목은 What did your grandparents do for a living?입니다. Do you know what your grandparents did for a living? 자, 당신은 아십니까? 자, 여기 what부터 living까지가 이번 과의 메인 문법인 간접 의문이네요. 당신의 조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의문사 what, 그 다음에 your grandparents 주어, 그 다음에 동사 did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의 어순 보시면 되겠네요. We put this question on our Q&A page. 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Q&A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 put A on B 하면 A를 B에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And got lots of answers from around the world. 그리고 우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get A from B 하면 B로부터 A를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Here ar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라고 해서 우리 here is here 여기에 뭐뭐가 있다고요. 우리 지금 보면 비동사 아가 왔고 그 다음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에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번 과의 메인 문법인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here is here라, 우리 뭐뭐가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 역시나 도치 구문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론이 얘기합니다. We set our alarm clocks to wake up on time 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to wake up 하면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 부사, 목적용법이죠.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in order to wake 또는 so as to wake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on time 하면은 제 시간에 라는 뜻이죠. 정각에. 그래서 우리는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But what did people do before they had alarm clocks? 자, 그러나 what did do?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before라는 우리 시간의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자, 그들이 알람시계를 갖기 전에, 즉 알람시계가 있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Have you ever heard of knock-uppers? 자, 우리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ever이기 때문에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knock-uppers, 깨우는 사람에 대해서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우리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경험용법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human alarm clocks. 자, 그들은, 자, 앞에 나와 있는 knock-uppers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인간 알람시계입니다. And my grandfather was one of them. 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one of them 하면 우리 몸모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형태 오는 거 보시고요. 자, 그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to wake up이라고 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부정사, 부사, 목적용법 보시고요. 자, 그 다음 have you ever heard of knock-uppers라고 해서 몸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현재 완료 경험용법 보시면 되겠네요. He knocked on his client's door and windows with a heavy stick. 자, 여기서 그는 그의 의뢰인의 문과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도구의 전치사 with는 몸모를 가지고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무거운 막대기를 가지고 의뢰인의 문과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Sometimes he even threw small stones. 자, 때때로 그는 심지어라는 뜻이죠. even 하면. 그래서 부사로 심지어 돌을,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To knock on windows on higher floors. 자, 높은 층의 창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역시나 지금 to knock도 to 부정사, 부사,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He never left a client's house. 자, 그는 결코 의뢰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Until 하면 우리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죠. He or she woke up. 즉, 의뢰인이 깰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여기 보면 시간의 접속사 until 보시고요. 자, 우리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부정사 부사 목적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접속사 until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미국의 에마 학생입니다. Your number, please. 자, 당신의 번호는요. My grandmother started her work every day with this question. 자, 저희 할머니는 그녀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이 질문과 함께 라고 했네요. She had to say it again and again all day. 자, 그녀는 그것을, 자, 여기 보면 again and again 하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 have to의 과거형,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Can you guess what her job was? 자, 당신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라고 했는데 What her job was 라고 해서 의문사 그리고 her job 주어 그 다음 동사에서 우리 의문사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이고요. 지금은 guess라는 동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표현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간접 의문의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y grandmother was a switchboard operator. 자, 나의 할머니는 우리 switchboard operator 하면은 전화 교환원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She received a phone call. 자,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connected them to the correct people. 자, 우리 connect A to B라는 수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를 B에 연결하다. 우리 전치사 to 들어가는 거 보셔야 되겠죠? 자, 그들을 올바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You know what? 자, 우리 you know what 하면요. 우리 재미있거나 어떤 놀라운 의견, 소식 등을 말하기 전에 너 그거 아니? 라고 해서 우리 guess what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Sometimes she happened to overhear people's phone calls. 때때로 그녀는 happen to 부정사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형태 온 거 보시고요. overhear 하면은 우연히 듣다, 엿듣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전화 소리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connect A to B 하면 A를 B에 연결시키다라는 수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happen to 부정사하면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day. 자, 우리 one day 하면은 과거의 어느 날을 가리키겠습니다. She overheard a loud shout from a man in the middle of a call. 자, overhear의 과거형이죠. 그녀는 엿들었습니다. loud shout 하니까 큰 외침을 한 남자로부터 in the middle of 하면은 뭐뭐의 중간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즉 전화 중간에 한 남자가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She quickly connected his call to hospital to help him out. 자, 그녀는 재빨리 connect A to B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전화를 병원에 연결했습니다. To help him out 하면 여기서 그를 돕기 위해서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She was always proud of the word. 자, 우리 be proud of 하면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이죠. 수거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녀는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일을. 자,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that부터 우리 뒤에 days까지가 앞에 있는 work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뒤에 문장 분석해보면 she did in the good old days라고 해서 그녀가 좋은 옛날 시절에 했었던 그 일을 자랑스러워합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뒤에 문장에 she 주어, 그 다음 did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did the work가 되겠죠. 문장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되겠고요. 앞에 선행사가 the work, 사물이기 때문에 that도 가능하지만 which도 가능하다라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connect A to B, A를 B에 연결시키다. 그리고 to help him out 하면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부정사, 부사 목적 용법이라는 거.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우리 사물인 경우에는 that, which,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입니다. 세윤인데요.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자, 우리 like라는 동사는요. 목적으로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둘 다 취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변형돼서 going 대신에 to go로 나와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했네요. Who are your favorite movie stars? 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구입니까? Do you enjoy watching them online? 자, 그들을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을 즐기나요? 라고 했는데 우리 enjoy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watching을 써야지 to watch를 쓰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목록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mind, enjoy, give up, avoid, finish, postpone, deny, delay.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될 표현이니까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like라는 동사는 동명사, 투 부정사 둘 다 취하는 동사라는 거에서 going 대신에 to go 써도 맞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joy라는 동사는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People in the old days. 자, 예전 사람들은 have to go out.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 have to의 과거형인 우리 had to를 써서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To see their favorite movie stars. 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지금 to 부정사 to see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in order to see 또는 so as to se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These stars appeared on signboards. 자, 이러한 스타들은 우리 signboard 하면 극장 간판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on 쓴 거 보시고요. 극장 간판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signboards 뒤에 that부터 movies까지가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signboard를 꾸며줍니다. 뒤에 보니까 show the best shots from their movies. 그들의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극장 간판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관계대명사 that 뒤에 보면 showe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죠. 우리 관계대명사의 격은요. 문장이 빠진 성분이 격을 결정합니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signboard라는 사물이 왔죠. 따라서 위치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to see their favorite movie stars라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보기 위해서 부정사 부사 목적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우리 사물일 때는 위치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Here is a picture of a movie signboard. 자, 여기에 극장 간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here is, here라 하면 우리 이번 과의 메인 문법입니다. 도치구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here이 오면 명사가 올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앞에가 단수 동사면 뒤에도 단수 명사, 앞에가 복수 동사면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Do you see the man who is hanging from a rope? 자, 당신은 그 남자가 보이나요? 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냐면 who부터 rope까지가 앞에 있는 the ma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Is hanging from a rope 라고 해서 우리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남자가 보이나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역시나 who 다음에 is hanging이라고 해서 동사가 왔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를 썼고요. 우리 사람의 경우는 who도 되지만 that도 가능하다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He is my grandfather. 자, 그는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He was a signboard artist. 자, 그는 극장 간판 화가셨습니다. He loved not only painting but also watching movies. 자, 여기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있는데요.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A와 B에는 동일한 형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painting에서 동명사 형태가 왔기 때문에 뒤에도 watching이 와야지 여기다 투부정사 형태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here is here라 우리 도치 구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일 때 who 또는 that도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the man이 단수 명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is를 써야지 are을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A와 B는 동일한 문법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A signboard artist was just the right job for him. 자, 우리 극장 간판 화가는 그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just는 딱 또는 꼭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As time goes by 라고 해서 우리 as가 시간의 접속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Jobs come and go. 자, 직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come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긴다라는 의미고요. go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직업은 새로 생기고 또 어떤 직업은 사라집니다. What new jobs will come and what old jobs will go. 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어떤 오래된 직업이 사라질까요? Think about this question. 자, 이 질문에 그리고 and your future job. 당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as time goes by라는 표현.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after you read입니다. B번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My grandfather's job was a knocker-upper. 우리 잠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He knocked on his client's door and windows to wake them up 이라고 해서 그 의뢰인을 깨우기 위해서 창문과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My grandmother's job was switchboard operator. 우리 전화 교환원이었죠. She received phone calls. 자, 전화를 받고 connected them to the correct people. 그래서 올바른 사람에게, 맞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My grandfather's job was a signboard artist. 에서 할아버지 직업이 극장 간판 화가셨네요. He painted movie signboards that show the best shots from the movies.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극장 간판을 그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사라진 직업에 관한 잡지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 중요한 문법과 함께 본문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2 능률량 6과 본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